경북 의성군 신평면 마을에 해가 지고 있다. 그날 밤 온 동네에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도대체 뭐기에 신주단지 온 길에 타는 민근 씨. 자, 대게 간다, 대게. 오늘 가족과 함께 대게 먹는 먹방을 촬영할 계획이랍니다. 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저 노이가 맑았네. 이게 그래, 연덕 대게인가? 아, 이게 연덕 대게인가? 철이면 철마다 이런저런 제철 음식들로 가족과 함께 먹방을 해온 민근 씨. 사실 먹방을 핑계로 한 효도입니다. 요즘 워낙 또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국거유공자시고 이제 안 먹어본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 시기에 나는 농수산물들을 같이 이제 먹으면서 또 이제 추억도 만들고 그리고 또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촬영 시작. 자, 오늘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농수산물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거는 영덕에서 온 대게입니다. 위에는 대게고 밑에는 홍게입니다. 아유, 맛있겠다. 깎겠습니다. 이거 대게입니다. 리액션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 이제 본격적으로 3대가 모여 앉아 사상 초유의 효도 먹방을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출연자 모두 말을 잊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이 어때요? 맛이? 응? 맛이 어때요? 맛이 대게 맛, 홍게 맛, 대게 맛이 어때요? 저희가 맛이 좋지. 할머니 맛이 어떤데? 아, 해봐. 맛있다고? 응. 살이 좀 많나? 살이 통통하게 들었다. 누가 유튜버 아니랄까봐 게딱지 비빔밥까지 알차게 준비한 손자. 손자랑 먹방하는 날마다 가족들은 입이 호강인데요. 이제 배도 부르겠다. 방송 분량을 좀 뽑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희 영덕 대게로 한번 사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부터 영덕 대게. 영덕 대. 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영이면 뭐 영원히 영원히 시작하는 거 뭐 영 연기가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네. 덕 덕하이도 뭐 난 지금 어떻게 자주 못 봐가지고 어디에 있는 뭐 알 수가 없네. 대 대한민국 아니 대 그냥 대한민국 해보자. 아, 대한민국 대 대목으로 영덕으로 오세요. 언제 그거 뭐 빵같이 생겼는 거. 아, 마카롱. 그것도 맛있대. 그것도 뭐 챙겨서 먹어봤나. 먹지도 못해보고 이런 거 먹도 못해보고 죽었긴데. 야가 같이 있으면 맨날 그거 맨날 사가져오는 거 맨날 그런 거 사가오고. 많이 먹었어요. 지금 먹었어요. 건강 생각하면서 맛있는 거 계속 꾸준히 해서 우리도 농수산물 먹방을 한번 계속 꾸준히 찍어서 추억도 만들고 또 건강도 챙기는 그런 이제 농투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버 손자 덕에 한평생 몰랐던 이런저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 민근 씨네 가족. 민근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매일매일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